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현재 고2로 호텔리어의 꿈을 가진 박소진입니다. 우연히 가치가치를 알게 돼서 여러가지 사연을 보던 중에 속마음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목소리 기부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어요. 다른 분들이 한 사례를 보고서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느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서 속에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속마음버스의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신청자분들의 사연을 대신 읽어드린다는 것 역시 의미가 있게 느껴져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읽은 신청자분들의 사연이 상대분에게 잘 전달이 돼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